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자신이 프레데터라는 걸 알게 된 정바름의 후회 사약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름이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기억해내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전혀 안쓰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상기시켜주듯 15화는 바름이가 저지른 잔인한 범행들을 하나씩 보여주었는데요. 고무원과 오봉이 할머니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특히 지하 벙커에 한국인의 시신이 1년 동안 있었기에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났었어야 했는데 코를 막는 행동을 안 해서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그 상태로 미라처럼 된 건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1년이나 지났지만 한국인의 시신이 부패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포르말린에 넣어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죠? 정말 괴물이라는 단어도 아까울 정도예요. 바름이의 말처럼 성요한이 바름이의 머리를 깨버렸을 때 그때 죽게 놔두었다면 아마 정바름은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며 그나마 행복하게 죽었을 겁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죄의식과 고통을 전혀 갖지 않았겠죠. 하지만 성요한의 내가 이식된 지금 정바름은 사지가 찢기는 고통을 느끼며 천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무원이 죽으며 바름이에게 주님이 널 구원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고통을 느끼게 된 것 자체는 정바름에게 천벌일 수 있으나 괴물이 아닌 사람으로서 죽게 되는 걸로 따지자면 성요한의 뇌를 이식받음으로써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5화 리뷰 영상은 바름이가 치고기를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 고무치가 아직 바름이의 정체를 모르는 이유, 정바름의 남은 수명과 그의 선택에 대해 토파보겠습니다. 그럼 15화 리뷰 시작할게요. 깨어난 치구기가 바르미를 기억하고 있는 게 확실한데 모른 척 했을 때 전 치구기를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날 죽이려던 사람이 내 친구이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다시 날 죽이려 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척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치구기는 달랐습니다. 겸손한 것 이상으로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바름이와 마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두려움일 텐데 치구기는 바름이를 먼저 불러냈습니다. 사실 치구기가 바름이에게 난 엄마랑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 대사가 제발 살려줘 입 다물고 있을게 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수해라니. 무섭지만 내가 살기 위해 무고한 성요한이 범인으로 남아 그의 가족들이 고통받는 걸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하지만 치구기는 발작 증세를 보이며 결국 생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치구기가 눈을 떴을 때 의사는 상태가 좋다가도 어느 순간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구기가 바름이를 불러 자수를 하라는 말을 한 이유이기 때문에 꼭 바름이가 치구기를 죽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치국이 병실에서 나오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은 채 화장실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울던 바름이의 모습이 나왔기에 바름이가 치국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해 죽인 건 아닌가 의심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바름이가 치국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프닝의 바름이 대사입니다. 오프닝에서 정바름은 난 프레데터다 라고 말한 후 난 프레데터였다 라는 과거형으로 정정합니다. 아무나 죽이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자신이 신이라는 착각에 빠진 사페였지만 내의식 이후에는 더 이상 프레데터가 아니라는 뜻을 가지는 건데요. 또한 한국에 허파까지 없애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던 바름이지만 내의식 이후 기억을 되찾은 상황에서 집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시신이 더 훼손될 것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신이 훼손되는 것, 그걸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프레데터가 시신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유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이제 바름이의 뇌는 성요한의 착한 뇌에 거의 잠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요한의 뇌를 가지고는 일반인을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뇌이식 이후 바름이는 사이코패스 범죄자만을 처단했습니다. 지난 14화에서는 김병태의 공범 주유소 사장은 죽이지 않고 누명을 씌우는 방식으로 처단했어요. 성요한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정바름을 직접 죽이러 왔기 때문에 성요한도 누군가를 죽인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대니얼을 죽이려 했던 건 정바름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성요한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성요한이 직접 정바름을 처단하려 했던 이유는 14화 리뷰 영상 내피셜을 참고해주세요.
성유아는 정바름의 머리를 망치로 여러 번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정바름은 어린아이까지 건드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유안이 정바름의 머리를 내리친 건 패스해야 한다고 봐요. 즉 성유안의 뇌를 가진 정바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치구기를 죽이는 행동 따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바름은 자수를 하려 했었고 자신의 죄를 뒷받침해줄 증거들이 사라져버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두 번이나 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치구기를 죽인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치구기가 꼭 자연사일 리는 없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죠. 마우스 이 드라마의 세계관에서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 정권은 대통령 선거에 정바름의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바름이 프레데터였다라는 게 밝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치구기를 죽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우스 15화는 이번에도 역시 치국의 죽음을 목격한 고무치가 모든 걸 다 알았다는 듯한 눈빛으로 바르미를 쳐다보는 장면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장면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되잖아요. 이젠 이런 장면 나와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고요. 치국이와 바르미 사이의 이상한 기류를 고무치가 눈치챘지만 앞으로도 몇 해는 더 지나야 고무치가 정바름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될 것 같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정바름이 대니얼의 말처럼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에서 다른 사이코패스들을 처단하는 작업들을 진행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르미의 남은 수명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바르미가 20회에서 죽을 거라는 건 예상했었어요. 처음엔 한서준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나 했으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가장 쉽고 편한 선택이기 때문에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정바름이 해서는 안 되는 속죄 방법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어야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정바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감옥 엔딩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채란 작가님은 여기서 딱 시원하게 정바름의 수명을 정해줬습니다. 한서준은 일반 쥐에게 공격성이 강한 쥐의 뇌를 이식했더니 뇌를 이식받은 쥐의 공격성이 높아졌었다고 말했었습니다. 즉 한서준은 착한 뇌를 이식하는 게 아니라 나쁜 뇌를 이식하는 걸 기준으로 실험했어요. 그리고 21년 전 한서준이 대니얼에게 보낸 택배, 대니얼은 한서준의 뇌실험에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 결과를 확인해보고 싶어 쥐를 관찰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이 한서준이 보낸 쥐는 두 마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니얼이 택배 상자를 열자마자 한 마리는 도망갔고 한 마리만 남았죠. 도망간 쥐가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 앞에 나타나 뱀을 공격했던 그 쥐라면 택배 상자에 남은 쥐는 공격성이 낮은 쥐일 거예요. 즉 원래 공격성이 높은 뇌를 갖고 있던 쥐였으나 다른 쥐에게 자신의 뇌를 주고 유순한 뇌를 이식받은 쥐라고 볼 수 있죠. 즉 대니얼의 관찰 결과 30일 만에 죽었던 쥐는 나쁜 뇌를 갖고 있다가 착한 뇌로 이식받은 정바름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쥐의 평균 수명은 18개월 약 548일입니다.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기대 수명 80세를 1로 환산하면 29,200일인데요. 그럼 이런 식이 성립하죠. 그럼 정바름의 남은 수명 X는 약 1598일, 약 4년입니다. 변수와 오차 범위가 있을 테니 4년보다 더 짧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마우스 16회부터 남은 5회차 안에 정바름이 죽기 전 4년 동안 대니얼의 철저한 계획 아래 사페드를 모두 해치우고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사죄를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할 텐데요. 그럼 전 다음 리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아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